이번에 해볼 영상은 테라버닝 추천 영상입니다. 영상에 앞서 간단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온 8786이며 275 캐릭터 1개와 250 캐릭터 13개 외 전 직업이 다 200 이상입니다. 메이플엠도 174렙이죠. 메모장으로 제가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직업에 따른 캐릭터 추천. 메이플의 총 직업은 42캐릭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구 분포도인데 12월 13일 기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위 루나, 2위 스카니아, 엘리시움 3위 이렇게 되고, 210레벨 이상 기준으로 되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냥, 매소, 강도. 이제 사냥 좋은 캐릭터들이 레벨도 빠를 뿐더러 매소도 많이 먹고 강도 캐릭터로 용이하죠. 탑1에는 섀도우가 있습니다. 자체 매액 20% 반박 불가할 정도로 최상위권에 속해 있고요. 그 외 상위권으로 한 시간에 한 1.7만 마리 정도 잡을 수 있는 캐릭터로 엔젤릭 버스트, 에반, 키네시스 나이트로드 요 정도 되겠습니다. 보통 대개 스펙은 못해도 한 3만대, 많으면 한 5만대까지 돼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못해도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DPM, 분당 데미지로 나눈 한번 보스를 해봤는데요. 보스 탑2, 초초 고자본 기준. 거의 최상위권에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고, 불도. 명실상공 마법사의 탑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비숍, 파티에 꼭 껴있어. 하지만 DPM 기준으로 한다면은 없어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사전은, 전사는 히어로, 소울 마스터가 되고요. 그리고 도적으로는 카데나, 나이트워크. 이게 캐릭터가 버프가 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해적. 캐논 슈터와 엔젤릭 버스터. 궁수. 패스파인더와 윈드 브레이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루타를 좀 잘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약간 DPM 기준이랄까요. 사실 에픽들에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마법사에는 루미너스, 전사에서는 소울마스터, 도적에선 듀얼블레이드, 해적의 캐논슈터, 궁수의 윈드브레이크. 자기가 뭐 적당히 즐길 거다 하면은 요 정도 카루타 느낌으로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자본 기준의 핫한 캐릭터, 궁수 패스파인더 추천합니다. 궁수 중에 DPM도 가장 높은 편이면 미래가 있습니다. 썬콜. 사실 비추천인데 사냥이 좀 후졌어요. 일반은 사냥 만렙을 찍어봤기 때문에 250까지 사냥이 좀 후지다. 하지만 자전이 가능하다고. 불독과 비숍으로 자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울마스터. 보스 성능은 좋으나 사냥이 안 좋아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도 보스 성능이 안 좋습니다. 얘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평가받는 직업 중 하나라 비추천합니다. 엔젤릭 버스터 추천. 미래가 있습니다. 보스 좋은 요정 됐고요. 섀도우. 나중에 듀블이라든지 나루로 자전도 가능하고요. 사냥 최고 원탑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보스도 파워 스탠스 이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그리고 너프되면은 자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로만 미래가 있는 아주 충분한 캐릭터죠. 근데 무자본 핫한 캐릭터로 충전한다면은 섀도우,
엔젤릭 버스터, 선콜, 패스파인더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 분포도. 인싸 직업과 아싸 직업이 있는데, 인싸란 뭐냐?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지. 선콜, 패스파인더, 소울마스터. 패스파인더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2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좀 있으면 1위를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하위권, 정말 인기 없는 캐릭터들로 일리용, 리아일, 메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PC방 전용 캐릭터도 있고, 엔젤릭 버스트 핫하답니다. 다음, 유니온용. 유니온용 캐릭터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방무, 그 다음에 보스, 링크로 데미지도 주죠. 그리고 팬텀, 돈을 많이 주죠. 링크로 쿠악도 주고, 메카닉으로 겁지. 요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우기 핫한 캐릭터, 아, 어려운 캐릭터가 무엇인가요? 와일드 헌터, 블래스터 메카닉이 있는데 자본으로도 뚫을 수 없는 캐릭터. 와일드 헌터, 블래스터가 되게 돈이 많으면 메카닉 같은 경우는 쉬워집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자본으로도 어렵다는 이유가 기동성이 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어렵다는 취급을 받고 있죠. 그리고 데미지도 안 나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 제가 250까지 했던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한 시간에 1.4만 마리 이상 잡는 사냥터가 있다.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보스 수 데미야, 솔플. 그냥 저의 체감상 오래 걸렸다. 오래 걸린 거, 10분 걸린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10분 미만이다. 제가 보통 보스를 키우, 캐릭터를 키우면은, 한 2만대에서 3만대 정도 사이 선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대충 사냥터를 얘기할 것 같지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겠군요. 끝. 구독과 좋아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